지금 나이가 5, 60대 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려나, 20, 30대 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과거에 누가 잘하나라고 하는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노래자랑 프로가 있어서 노래자랑 프로. 무당도 다양한 형태의 무당들이 있어요. 구성원들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여자 무당들을 우리가 보통 보살님이라 그래, 보살. 원래 보살이라는 거는 이 불교에서 부테샤트바라 그래서 저 부처님을 부따라고 하고 보살님을 부테샤트바라 그래서 부테샤트바라 해서 보살이 부테샤트바 부처님의 바로 밑에 이 수행하는 사람 수행자라고 하죠. 수행자 수행하시는 분을 보살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무당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살님, 또 절에 가도 절에 이제 열심히 다니시는 그 여자분들을 절에서도 보통 보살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무당도 보통 보살, 김보살이 이보살 뭐 이렇게들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여자 무당이 있고 그다음에 남자 무당 중에서 점을 보고 굿판에서 춤추고 노래하시는 분들 보통 박수무당 그래요. 박수무당 그러는데 이 특이하게 이 남자 무당은 남자 무당인데 이 현장에서 구천장에서 이제 주로 경문을 읽어대신 경문을 읽으신 분 있어요. 청배법사라고 그래요. 청배법사 이 법사님들이 거의 아마 95% 정도는 남자분일 거예요. 95% 정도는. 근데 간혹 전라도나 충청도에서는 여자 법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방에서는 아마 여자 법사님들이 거의 없고요. 충청도나 전라도에서는 여자 법사님이 간혹 있는 걸로 봐요. 근데 여자 법사님들도 실질적으로 내일이 아니라 이제 청배법사로 움직일 때는 이분들도 보통 남장을 하시더라고, 남장. 이분들이 무슨 뭐, 성적으로, 남성적인 그런 게 아니래도 그냥 주로 외관을 남장을 하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이 법사는 보통 남성의 전유물처럼 돼 있는데, 특히, 이렇게 우리가 보살님, 박수무당, 법사님을 통틀어서 우리가 무당이라 해요. 무당. 근데 이제 무당이 아닌 유사품이 있어요. 유사품들. 보통 사입이라고 그러죠. 사입인데 이 사입이라고 해서 나쁜 의미 사입 유사품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역술이나 명리나 지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점을 보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자기들 스스로 무당이라고 안 해요. 자기들 스스로 무당이라 안 하는데 간혹 역술 명리 지역으로 보면서도 나는 무당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사입이라고 하죠. 그중에서 이제 타로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타로나 역술을 가미에서 보더라도 신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무당이에요. 무당. 그리고 자기들도 나는 무당인데 간혹 타로를 보기도 하고 신점을 주로 본다 이러신 분들이 있고 또 개중에는 이제 도사들이 있어. 도사들이 있는데 이 도사들이 천신줄이다 도줄이다 이러면서 지가 또 무당입네 또 어느 경우는 나는 도줄이기 때문에 무당이 아니네 이런 도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사들을 길도자 써서 이런 도사라고 보지 않고 개 있잖아요. 개 도사견 이 도사견 도사견 짠 도사견 개로 봐요. 개로 본다. 이 아주 최악의 무당판의 쓰레기들이 집합체가 이 도사들인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 무당들 중에서는 보살님들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지 않나. 예, 그리고 박수무당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 요분들이 진짜 무당이고, 또 법사님들은 사실은, 이 무당과는 또
저는 별개라고 봐요. 이 법사님들도 실질적으로는 점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점을 보시는 분들이 특히 남의 일에 청배로 다니면서 경을 읽어주는 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경문이나 읽지 점을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올 때 점을 잘 보시는 분은 누가 점을 잘 보나 하면은 그래도 보살이나 박수인데, 아, 요 중에서도 청배 선생님들이 있어요. 청배 선생님들. 남의 구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 한 달이면은 거의 열흘에서 보름 이상을 남의 구슬을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있어. 이런 분들은 점을 못 보더라고요. 그분들이 특히 한양구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신장대가 막 흐드러지게 잘 놓으시는 분들, 타령 잘하고 목청 좋고 여러분들 점 잘 못 봐요. 그 다음에 정 경상북구대에서는 천왕잡이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점 잘 못 보더라고. 그 다음에 이북구대에서는 군웅풀이 한다고 막 피떡칠하고 선지피나 몰고 이런 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보세요. 점 못 보고 점만 못 보는 게 아니야. 첫째는 조상을 실어서 놀 줄을 모른다. 그래서 무당은 보면은 조상을 잘 실리고 잘 느끼시는 분들이 확실히 점을 잘 봐요. 그렇게 놓고 볼 때 누가 잘하나 이걸 제가 여기서 이분들은 이렇다 저분들은 저렇다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마 무당으로 다니시면서 구판에서 구땅이라는 데 다가서 이 선생님도 겪어보고 저 선생님도 겪어보고 이런 선생님도 겪어보다 보면은 틀림없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특히 내가 신적인 부분, 내가 신당에 관련된 부분, 나의 어떤 내가 신으로 점을 보는 능력, 이거를 좀 더 나에게 더 인도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앉아서 점을 보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밖에 구신하고 청배라고 특히 법사나 역술이나 타로나 도사, 개도사 요런 사유사품들은 정말 안 되고요. 특히 법사님들 중에서 주로 경을 읽으면서 남의 구세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신적인 부분을 의지하고 그분들하고 상의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그래도 무당이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진짜 그 중에서 점을 잘 보시는 분 또 점만 잘 본다고 여러분들의 신적인 부분을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내림굿이나 가리굿을 어느 선생님한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내림굿 할 때 내림굿 하시는데 내림굿 할 때는 저 선생님이 어떠한 역할로 무당세계에서 어떠한 일을 위주로 하고 살아가시나 잘 모르잖아요. 그 선생님을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평소에 무당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선생님의 그 전체적인 생활 태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역술이나 명리, 타로 같은 걸로 점을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리굿이나 가리굿을 그분들에게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특히 도사, 이런 개도사들, 명리나 보면서 이게 중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특히 경이나 읽으러 다니는 청배법사님들, 경 읽으면서 청배법사님들이 그래도 국판에서 흘러가는 어떤 절차, 격식 이런 거는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그래도 앉아서 점을 보는 보살님 또 점을 보고 살아가시는 박수 그 다음에 그분이 직접 굿을 어떻게 주관하고 있나 굿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 요거는
그분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